요즘은 탈씨름을 하는 곳이 따로 있나 보네요. 궁금한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 청년들이 모여있네요. 근데 이 친구들 근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대단들 하시네. 제일 빈약해. 네, 운동 타야 되겠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다 지금 선수들이에요? 네. 네.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요? 네네. 그럼 탈씨름도 뭐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네네. 세계 탈씨름 연맹에 저희 단체가 여기 이제 거기 등록이 돼가지고. 근데 팔 두께가 조금 다르다. 이쪽이 더 굵네, 저쪽보다. 네, 왼쪽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처음에는 똑같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봐, 근육이 달라. 네, 맞습니다. 이 근육이 팔씨름에 특화된 운동 때문이랍니다. 또 이거는 뭐예요? 완전 팔씨름에 특화된 훈련 도구죠. 이거는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힘이 굉장하시네. 이거 뭐 하나 했잖아요. 자세도 좋으신데요. 자세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요? 예. 어깨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우리 팔씨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팔목이 꺾이면 지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많이는 안 해보고 이제 놀이 삼아서. 그때 나는 왼손이 좋았어. 왼손을 나한테 이기는 애가 없었어. 그럼 여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왼손으로. 왼손. 나한테 치면 안 되는데. 팔씨름 테이블이고 이게 엘보 팔꿈치를 올려두는 곳이고. 여기 하면 지는 겁니다. 손잡이랑 팔씨름 한판 해볼까요? 누가 심판? 좀 전에 기구를 넘기시는 거 보니까 조금 긴장하고 하세요. 탁 하면 안 됩니다. 손목 살짝 펴시고요. 오케이. 자, 레디고 구령에 맞춰서 하시겠습니다. 레디고! 동네 한바퀴배 팔씨름 경기. 승자는 팔씨름 선수냐 아니면 저 김영철이냐. 그 결과는? 거짓말. 왜 그래요? 어떻게 팔씨름 선수한테 내가 이기겠어? 지금 오른팔은 이제 지금 봐주고 이제 살짝 봐준 거야. 내가 알지. 덕분에 승리의 기쁨을 맛봤네요. 이곳은 팔씨름 훈련을 위한 전용 체육관이죠. 폴란드 세계 팔씨름 대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랍니다. 사실 선수들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다 팔씨름에 빠져 느지막이 선수가 됐다네요. 나무택 선수 역시 마장동 육가공 업체에서 일을 하다 우연히 팔씨름 매력에 빠져 선수가 됐답니다. 제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와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자신감도 없었고 그 팔씨름을 하면서 첫 대회 나와서 첫 우승을 하면서부터 그 엄청난 자신감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많이 밝아지고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팔씨름에 인생을 건 젊은이들. 이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네, 자, 화이팅 한번 하죠. 네. 폴란드 대회. 영광스럽다. 한국 팔씨름 폴란드 대회. 파이팅! 파이팅! 나한테 졌어.